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3월 1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2월 경마가 막을 내렸고요. 뭐 명절도 있었고 월말 경마하고 같이 껴가지고 상당히 배당도 많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3월 경마인데요. 좋은 마음으로 깔끔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3월 초 금요 경마 승부처 제주 2458, 부산은 2578, 자 이렇게 됩니다. 메인 승부는 제주가 4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은 5경주와 8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자 SMS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하루 전에 입금하시는 거 꼭 협조 부탁드리고요.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월정액 한 달 12회 회원님들 20만원이죠? 원래는 36만원이 돼야 되는데 거의 반값이 할인되는 조철의 월정액 한 달 문자 많이들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월정액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얀 박스에 있는 계좌번호를 좀 이용을 해 주시고요. 하루나 아니면 금토일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계좌번호를 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가 봅니다. 6분 1400 별정 A형이고요. 자, 3번마 마하맨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오늘 이경주가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요건 예측권 10장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3번마 마하맨 대가리죠. 서승훈 기수로까지 기승 기수를 교체를 해 놨습니다. 인기 1위, 인기 3위 뭐 이렇게 계속 인기마로 팔린 마필인데, 토마스 마방에서 이제 안토니오도 태워봤고 소승훈이도 타봤고 직전 경주는 그리 세지 않은 편성이었습니다. 모르페우스도 부러졌는데요. 자, 마하맨이 대가리로 팔리고 부러졌어요. 자, 우리가 상인볼트를 노렸던 그런 경주죠. 자, 서승원으로 바뀌어서 더욱더 강력한 인기몰이가 예측이 됩니다만은, 저는 정도윤이하고 서승원이하고 이 마필은 차라리 정도윤이하고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차분하게 타는 게 좀 낫죠. 서승원 기승은 초반에 좀 앞에 빨리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고, 자, 그렇다고 얘가 선행을 편하게 가면 괜찮은데, 뭐 안쪽에 있는 2번마 보라챔프라든지 외곽에 11번 모르페우스가 선행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따라가야 되는데, 자, 안쪽에서 고로시당할 수도 있는 3번마 마하맨, 자,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마하맨을 이길 수 있는 대가리 놈을 놓고, 뭐, 3번마 마하맨도 공략을 하지만, 자, 마하맨이 날아갔을 때 마번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부산 2경주였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로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800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또다시 서승훈 기수가 또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자, 이건 상한가가 또 한방 예측이 되는 그런 경주인데요. 2번만 미러클 마린, 또 서승훈이죠. 자, 최근에 뭐 부산의 내측주로가 상당히 무겁다는 거는 우리 회원님들도 다들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2번 게이트입니다. 물론 3번 마 영광의 함성, 얘를 편하게 제끼고 선행을 편하게 간다면 1800 도전 그래도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3번 마 영광의 함성 진겸이가 명색이에도 매니 새끼인데 몸값을 못하고 있어요. 자, 선행으로 한 바퀴 대가리 치고 승군을 했던 놈입니다. 바로 다음 경주 승군전에서도 인기 3위, 직전 경주도 인기 3위, 서승훈이가 타고 안 됐죠? 자, 서승훈이가 2번 게이트에 탑니다.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자, 초반 스타트 타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자, 2번과 3번이 어떤 놈 한 마리가 편하게 앞선을 정리를 하면 한 마리 꽂을 수가 있겠는데, 뭐 4조에서 일부러 잡아줄 리는 없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2번, 3번이 내측 무거운 주로 해서 경합을 한다. 까딱 3번한테 선행을 뺏겨버리는 경우는 모래를 맞게 된다.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얘가 처음 뛰어보는 1800이에요. 이게 6군에서 5군 막 승군을 한 놈인데 급작스레 늘어난 1800 경주거리에 바로 옆에 비빌 영광의 함성, 여러 가지로 불안한 구석은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때문에 부산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고요. 자, 미러클 마린 충분히 떨어질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러클 마린이 부러지는 거 당연히 대비해야죠. 부러질 수 있는 확률이 저는 50%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후보군으로 6번마 금화 휴즈이트, 얘도 직전에 정도윤이가 타고 인기 1위 팔렸던 놈입니다. 뽀시기로 바꿔놨고, 또 수상한 놈 하나 있죠. 1번 닥터 캡틴, 직전 경주에 최은경 기수가 말머리가 좀 수상했던 1번마 닥터 캡틴도 있고, 자, 1조에서 양동작전으로 나오는 9번마 아델 호랑이의 정도윤이가 또 기승을 했어요. 여러 두의 마필이 혼전 경주로 펼쳐질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놈 대가리 달라박스로 놓고, 자, 2번 미러클 마린이 부러지는 그림으로까지 노려보면서, 자,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후반부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 엇비슷한 마필들의 혼전 접전이에요. 자, 이건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 인기 대가리가 뭐죠? 근수한 아마
21조 마방에 하늘제왕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계속 연속 3착이었습니다. 연속 3착. 최선을 다했던 놈이에요. 최선을 다했던. 자, 오번마 하늘제왕이 뭐 나올 때마다 얘도 팔리는 놈이었죠. 계속 인기 2, 3위, 인기 4위. 4군 올라와서 얘가 좀 비리비리 합니다. 기본기는 분명히 이 정도 편성에서 입상할 수 있는 기본기는 있지만, 강력하게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는 뭔가 5% 부족하다. 최근 경주, 물론 상대 마필들이 잘 뛰기는 했습니다만, 모토모토, 사바하, 다 우리가 노리고 들어간 경주입니다. 그래도 얘가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뭔가 한타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세 번째, 얘 정도는 이길 수가 있겠다.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제가 잠재력이 가장 센 놈. 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 역상복까지 노려볼 수 있는 부산 7경주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인데요. 요거 오늘 달라박스 노리는 마필들은 다들 적어도 2착 안에는 안착을 하겠다 싶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부산 7경주의 승부 역시도 5번마 하늘제왕을 뒤로 돌려놓고 달라박스 승부를 볼수 있는 7경주도 재미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이자 마지막 메인 부산 8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에 1400이고요. 레이팅 65점까지. 또 서승훈이에요. 오늘 서승훈이하고 조철이하고 한판 붙는 것 같은데. 자,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는 1번 그레이트 미스입니다. 1번 그레이트 미스. 역시나 뭐 최기영 마방에서 승부 기술을 또 불러 앉혀 놨는데.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그것도 상한간방 때리러 갑니다. 1번 그레이트 미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자, 승군전이죠. 부담 중량도 2.5kg 빼줬고. 그런데, 제가 요 위에다가 여러분들께 레이스 포인트에다 뭐라고 여기다 써놨죠. 1번 게이트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내측 주로가 요새 좀 무겁다. 그럼 선행을 얘가 깔끔하게 갈 수가 있겠느냐? 바로 옆에 2번마 스페셜 히어로라는 마필도 좀 빠르고, 외곽에 뭐 10번마 소나도르, 11번 닥터 오스카, 이런 애들이 외곽에서 감고 올라올 때, 얘는 외곽을 타야 됩니다. 바로 직전 경주에 외곽 2선, 3선 불고 잘 최적으로 탔죠. 자, 그전 경주에는 대가리 치긴 했습니다만은 앞선에 못 붙으니까 상당히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이때는 선행 경합이 좀 있던 경주입니다, 앞선이. 약간의 어부지리성도 있었고. 여하간, 뭐, 승군전에도 통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1번마, 그레이트 미스. 안쪽에 처박히면은 이것도 답이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1번마 그레이트 미스. 와도 후착이다. 와도 후착이다. 이번 경주는 중배당으로 먼저 한 방, 달러 박스에 붙여서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방 완짝을 질러 놓고요. 숨어 있는 놈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레이트 미스는 안고만 가는 마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의 네 번째 달러 박스도 선전하기를 기원을 하면서 부산 8경주 달러 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뭐 조철의 추천 마번이 대부분 소승원 기수하고 첫대가 잘 맞아야 되는데 소승원 기수가 내일 금요일 경마에 대가리 대가리 다 치면 조철의 성적이 좀안 좋을 거고 서승훈이가 많이 부러지는 경주들이 나오면 조철이 한구라 하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조철하고 좀 필이 통하고 사대가 맞는 분 같으면 같이 한번 때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예, 부산 경마에 비해서 제주 경마는 축이 좀서 있는 그런 경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찍어먹기 승부가 재밌어 보이는 부산 경마, 제주 경마입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입니다. 육군 800m 별정에 이영 700만 원 미만.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찍어먹기 승부다. 대가리가 있고 후차권을 압축해서 때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찍어먹기 승부로 간다. 자, 직전에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10번마 아이언로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보입니다. 전현준 기수에서 문현진으로 바꿔놨는데요. 문현진이가 능검을 받았던 놈이죠. 아이언로. 뭐 훈련도 잘 해놨고요. 10번마 아이언로가 요번 경주는 이때 능검 때 모습을 보면 초반이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앞선을 빨리 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10번마 아이언로. 자, 이번 경주에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인데 요거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또다 꺾는 게 관건이 되겠죠. 텐데가리 놓고 완짱으로 한방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한방 찍어먹고 출발을 할 테니까요. 제주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 이제 제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4경주입니다. 5군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자, 요번 경주가 현장 사전 인기도를 보면 상당히 혼전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이거는 반짝인데 가야 되겠습니다. 딱 걸려 있어가지고. 자, 이거는 달러박스 경주지만 현장에서 아마 2번 달려달려가 좀 세게 팔릴 거고.
8번만 한라원 탑이 좀 세게 팔릴 겁니다. 자, 둘 중에 한 놈이 달러 박스인데, 자, 요거는 우리 징검다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자, 저는 8번만 한라원탑을 좋게 봅니다. 한라원탑. 휴양 공백이 있었지만은, 준비도 잘 해놨고, 조교식 탄력 좋고요. 6월 30일 날, 6월 30일 봅시다. 자, 이때, 승군전에 고배를 마셨죠. 인기 대가리 팔리고. 널널하게 대가리 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대가리 팔렸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지. 자, 그 다음 경주부터는 그냥 대가리입니다. 주행 불량기도 뭐 있었고, 하지만, 자, 다시 재검 받았는데, 재검시 모습도 좋고요. 훈련시 모습도 좋고, 자, 8번마. 한라원탑이 달러박스 대가리다. 메인 승부 한라원탑을 놓고 때린다. 여러분들께 공개 승부처, 공개 메인 승부처의 달러박스를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면서, 자, 후차권에 저쪽이 잘 정리를 할 테니까 한라원탑에 붙여가지고 제대로 된 마권 한 방으로 갔다가 벤츠 한대 때릴 테니까 요거 여러분들 상한가 한번 꼭 가시자고요. 제주 사경주 8번 한라온탑 놓고 제대로 된한 방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상한가 휘파람 한번 부를 테니까 제주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다음은 제주 세 번째, 바로 다음 경주 5경주입니다.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가리는 2번마 금빛 퀸이죠.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외곽을 좀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2번마 금빛 퀸. 김홍건이가 입상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중량이 또 올라갔습니다. 2번 게이트에서 제가 볼 때는 선행으로 냅다 잡아돌릴 그럴 마필로 보이는 게 2번마 금빛 퀸이다. 자, 믿고 때리는 대가리로 놓고 가도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죠.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2번마 금빛 퀸을 놓고요. 후차권에 한 대여섯 마리가 팔립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제대로 된한 방으로 2번 금빛 퀸에 붙여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제대로 한방 깔끔하게 찍어 볼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짭짤한 자금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제주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갖다 때리는 제주 8경주요. 어디 갔냐? 예. 자, 제주마 2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입니다. 요거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대가리가 한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또 후차권도 완짱 한 방짜리가 딱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3번 백록 천하를 놓고 때리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 가자. 자, 3번 백록 천하는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믿고 때려야 되겠다. 최근
보여주는 걸음. 직전 경주는 뭐 강수환이 특유의 가는 대로 꼭 잡고 후미권으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뭐 쭉쭉쭉쭉 올라왔죠. 고전에 전현준이는 좀 한 템포 빠른 선입 전개를 붙였던 마필이고요.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뭐 잡고 후미로 늘어지는 그런 그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마. 백록천하는 대가리인데, 자, 이 백록천하에 붙여서 후차권이 난감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프레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놈 저놈 마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뭐 백판성 한 마리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드렸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여기다 공개 오픈을 다 해놨으니까요. 참고들 하시고, 자, 제대로 된 찍어먹기 메인 승부 한방 제주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방송 한번 예상 참고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은요, 말로만 떠드는 예상이 아니죠. 현장에서 10장, 20장, 때로는 30장도 때리는, 그것도 뭐 장난스럽게 한 장, 두 장이 아니죠. 깔끔하게 예측권 승부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예고드리고, 이 방송에서 예고드린 그 마본을 여러분들께 문자와 음성으로 함께 하면서, 조철도 씩씩하게 배팅이 들어가는 마본들이기 때문에 허투른 마본이 없다. 말로만 하는 예상이 아니다. 자, 마판 넘버원 실전 배팅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줍니다. 꼭 내일 금요경마 실전 배팅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승부를 하겠다, 또 승리하겠다 예고를 드리면서 저는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